오우, 사람들이 많네. 그러게요. 가득 찼네. 여기 있는 캠핑장인가 보다. 이게 화장실. 화장실, 샤워실. 샤워실 지나고 저기 강가 쪽이네. 완전 강 앞에. 되게 여기도 뷰 엄청 좋을 것 넓다. 같아요. 우와. 에헤, 여긴가 본데, 양쪽? 우와. 여기 마을이다. 우와, 저 산에 있는 거 언니, 여기는 좀 예쁜데요? 여기 저기 마을. 여긴가 본데, 여긴 양쪽? 것 같은데, 111112. 어디가 더 넓어? 어우, 생각보다 땅이 꿀렁꿀렁해, 생각보다. 우와. 아, 너무 좋다, 진짜. 텐트를 그래도 먼저 쳐야 될 것 같은데? 타프만 먼저 치면 돼. 타프 치고 밥 먹을까요, 언니? 타프 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쳐도 텐트를 되거든. 칠까요? 텐트는 오케이. 자는 거는. 색가방 안에. 260, 200, 200. 이것도 짧. 아니 여기 맞추자. 좀 여기 더. 여기 한 칸 올리고 270으로 맞추자. 270. 오케이. 아 이게 중간이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망치가 있어야 되는데. 망치가 있다고? 망치 없어? 없을 수도 있어. 언니 이걸로 그냥 할까요? 언니 이걸로 그냥 할까요? 망치는 망치 없어. 돌. 진짜 돌. 진짜 돌 여기 있어. 돌 갖고 올까요? 저 옆에 돌도 있긴 있는데요. 손 다쳐. 아 여기 있다. 책가방 안에. 아, 이게 옷 박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자, 먹을 거 다 내놔. 진짜? 자, 먹을 거 다 내놔. 먹을 거 다 빼볼까요, 일단? 냥. 아, 너무 배고파. 배고파 죽겠네. 가만 있어봐. 네, 정리 좀 합시다.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자, 이거는, 아, 세상에. 내가 팔이미 없기로 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대요? 자, 이거는. 정성이다, 정성이야. 아이고. 프라이팬은. 프라이팬? 네. 아. 얘를 하나 챙겨갈게요. 오. 네. 하나 챙겨갈 거니까요. 오. 네. 네, 저거는 웍을 하나 가져갈 거거든. 그래서 이게 손잡이가 있어서 좀 웍질을 하고 이럴 때 편하거든요. 라면 한 네다섯 개 정도 끓일 수 있습니다. 버너가 그럼 네 개 있는 거야 우리가. 맥시멀리스트. 맥시멀리스트. 자, 오늘 저거 먹기로 했지. 파스타. 자, 파스타.
물을 여기다 올려놔. 아 여기다 얘 먼저 삶아요? 여기 물을 받아서 여기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 죽겠네. 자. 오. 너무 고기. 어 재밌다. 언니 사발로. 아 복숭아하고 과일 좀 닦아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벌써 끓어요. 이 정도면 될까? 아 여기 한 두 방울만, 두 방울만. 됐어, 됐어. 네, 어쨌든 이거 면이 익은 거지 않아? 이 정도면 알단테 아니야? 자, 알덴테로 익었는지 어쨌는지 한번 봐주시죠. 나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생면이야? 너무 깜짝해. 아, 그래? 어, 깜짝이야. 나 익은 것 같은데. 딱딱하죠? 턱이 한 2분. 한 2분? 아, 예. 이제 너무 익은 것 같은데? 한번 봐봐. 오, 엄청 많은데? 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왜? 빨리, 꺼. 아니야, 걔를 올려. 올리브 오일 준비해. 어, 양이 꽤 많은데? 이제 소스 한번. 상했는지 한번 봐. 안에 또 있고. 왜? 상했어? 너무 맛있는 냄새. 아씨 깜짝이야. 너무 맛있는 냄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네. 자, 떼. 가위로 잘라야 돼. 떼, 떼. 오, 봐, 만만 해도 되겠다. 많아. 아, 이게 비밀 레시피라 사실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감태를 찢어서 넣고요. 김 넣고. 그리고 예충. 그 다음에 들깨가루. 쫙쫙쫙.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언니 이런 거 한번 해줘야지. 160. 뭐 이런 거 한번 해줘. 유튜브. 그게 뭔데? 손 뒤에 이렇게. 사이즈가 얼만큼인지? 아니? 아, 손 지도. 몰라. 음식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 그냥 넣어, 그냥 넣어. 뭘 보여줘? 넣어. 어, 향이 너무. 향이 진짜. 어,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지금. 근데. 자, 요 정도 넣은 거.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좋아요. 자. 오빠, 만만 해도 되겠다. 많아. 다시. 냄새 대박. 미쳤다. 대박이다. 후추는 뿌리자. 후추 스파게티 버섯. 대박. 미쳤다. 이게 뭐 감태? 감태. 세상에. 냄새가 죽인다. 파를 좀 썰어 넣으면 맛있 것 같아. 아, 씻을 거야? 그죠? 와. 약간 들기름 막국수의 스파게티 버전이랄까?
어, 빨리 해야 고기를 굽는데. 아, 지금쯤 파스타 완료됐을 것 같은데. 맛있어? 온다. 자, 세팅. 자, 세팅. 자, 아. 각자 자기 그릇 챙기시고. 네. 언니 급해 손가락을 먹을 뻔했어요. 확인 직권이에요? 아, 너무 배고파요.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너야, 너야, 이거야. 너야, 너야, 이거야. 얼마나 먹으려고? 그릇을 안 씻었어. 네. 괜찮아요, 그 못 갔어, 미쳐. 여러분이 이걸 빨리 해치우시고. 맛있겠다. 맛있는 냄새. 잘 먹겠습니다. 야, 딸기는 아. 진짜 캠핑에서 첫 그건데. 자, 이거 따 이거 따시는 거 여기 네? 안에 넣어서 따시는 거. 아. 자, 이건 맞아? 제 와, 캠핑 아니, 제 와, 캠핑 아니, 그것이 아니야. 아, 이런 건 그냥 눈으로 따는 거 아닙니까? 야, 됐어요. 자, 여러분들 건승을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지? 엄청 아. 맛있다. 이거는 약간 어. 과일 향이 나는데? 이것도요. 나도 먹어볼게. 약간 에일 맥주 같은 것 같아. 아, 에일. 뺄롱 에일 같은 느낌? 잘 먹겠습니다. 와, 감태 파스타.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감자장 이게 얼마나 들어간 거야? 기름이랑. 감사합니다. 와, 에이. 와, 이 조합 진짜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거 근데 없었으면 오늘 진짜 배고파 쓰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와, 맛있네요. 빨리 먹어야 고기를 구울 수 있어. 마음이 급하다. 이거 캠핑 코스 요리다, 여기도. K 코스 요리고요. K 코스 요리. 감태 파스타에 돼지는 저 위에다가 우와. 소금 후추 뿌릴까요? 아, 그럼요. 너무 맛있다. 지금 이거는 얘 소스랑 이렇게 혼재가 돼 있거든요. 감태랑 얘랑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맛이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된다. 실망하는 얼굴 하지 마세요. 정말 어, 이게 무슨 맛이지 하는 맛이 될 거예요. 제가 자를까요, 언니? 네, 제가 자를게. 오, 파고워요? 아, 그냥 굵게 구워드릴까요? 아니, 뭐라도 좀 섞어서 세심해보려고. 재밌다. 우와, 메뚜기야, 귀뚜라미야, 너? 메뚜기구나? 어디? 귀뚜라미 아니야? 메뚜기야? 귀뚜라미. 근데 뛰어오르지 마라. 어머, 나 너무 무서워. 마. 응? 뛰어오르지 마, 제발. 뛰어오르지 마, 제발.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난 저렇게 점프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옛날에 그 곱등이 알지, 곱등이.
아, 재밌다. 고기 맛있다. 땡겨. 그죠? 뭐가? 어, 고기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 맛있어요. 고기 맛있는데? 좀더 가져갔죠? 언니 고기 맛있어요. 많이 먹어야지. 내일 또 배고플 수도 있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막 약간 진토가 안 나가네. 혜영이 지금 이제 약간 멈췄어요, 언니. 혜영아. 네? 맛있어. 나도 줘. 아우, 얘들이, 어머, 세상에. 대단하다, 대단해. 불닭볶음? 아, 매워. 아, 매워. 살 것 같지? 이 매콤함으로 버티는 거야? 나 불닭, 이거 처음, 불닭볶음? 처음 먹어봐. 먹어보게? 아니, 매운 거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 아까 네가 뭐 안 먹어봤댔지? 저거. 카페 라떼. 카페 라떼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얘기를 카푸치노? 듣고 깜짝 놀랐다. 아, 우리 저거 먹어볼까? 토마토 수박 주스? 근데 한 번도 없었나? 토마토 수박 주스가? 다른 것도 들어갔다. 토마토 수박? 그거 뭐야? 코코넛. 오이. 레몬. 물. 물하고. 오이. 민트. 소금도 들어갔어요. 한 것만 줘봐. 아, 간이 다 돼 있네. 소금을 왜 넣었지? 간, 어, 간. 고기 맛있어요. 다르라고. 이것도 진짜 괴식이다, 저거. 어, 이거 끓여 먹어도 되겠다. 토마토 케첩에다가 약간. 오. 이상해요, 언니? 이상해요, 언니? 아, 지금 이 조합에 너무 이상해. 토마토 그 습 같아. 스페인식 그 습 있잖아. 짭짤해가지고. 몹시 비유가 상하네. 이 조합에. 아, 너무 웃겨. 아, 쌤표.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남편이 먹는 걸로 꼬셨지? 그게 아니라 저는 우리 남편을 진짜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저희 신랑이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했으니까 약간 오렌지족 같으면서 아, 뭐 이럴 것이다 네, 라는 그 사촌이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전화를 거셨는데. Do you like football? And I should learn how to play. To see you more often. Hey! 영어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응? 어. 살짝 그때부터 좀. 그래서 오빠가 자기는 미국에서 안 있었으면 결혼 못했을 거라고. 근데 진짜 그때 약간 좀 달리 보기는 했었어요. 맞아, 맞아. 그런 포인트가 있지. 어. 어, 응? 저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뭐야. 맛있는 거 먹여주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제때 밥 먹여주고. 밥만 주면 돼.